이슈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1단계 무역 합의 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니까 16일이었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15일에 그 워싱턴에서 체결이 된 건데 합의 문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미중이 밝힌 합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1단계 무역 합의는 90쪽이더라고요. 뭐 예. 중국의 구매라든지 관세, 통화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장 개방과 관련된 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 골자는요, 2,500달러의 그 제재 관세를 계속 미국이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이 산업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미국이 관세 카드를 다시 흔들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큰 골자는 무역이 대폭 확대입니다. 2년간 2천억 달러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공작기계, 뭐 전자기기, 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 같은 공업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보다 올해는 329억 달러 더 사야 되고요. 내년에는 448억 달러를 더 사야 된다고 합니다. LN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서비스 구입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구매액이 정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2017년 대비로 무려 1.5배 정도 미국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제대로 수입되고 있는지 비관세 장벽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상주 감시 기구를 두는 문제도 결정이 됐는데요. 월 단위로 앞으로 관계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무역 적자 삭감을 공언해왔던 만큼 적자 금액 목표 연간 3,300억 달러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문서 내용을 잘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 중국 언론들 보면은 뭐 합의 내용이라든지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합의 문서 자체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면은 미국은 다시 제재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는 불평등한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19세기 아편 전쟁 뒤에 서방과의 그 불평등 조약이 G2 국가라고 자신했던 지금 중국에서 다시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과 투쟁하라 공평 무역을 외쳐대면서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내 불만뿐만 아니라 시 주석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당내 강경파의 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 무역 협상은 트럼프는 조속히 시작하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늦출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의 방중도 미루려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갈등 소지가 고스란히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건데 1단계 합의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어느 국가가 좀 이득을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승자는 지금까지는 어딥니까? 네, 싸움을 벌인다면은 누구든 다 맞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쌍방 모두 고통을 받았고요. 뭐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그나마 조금 덜 아팠다는 점밖에는 차가 없습니다.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은 준 게 맞는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상품 무역 적자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대비 한 15%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가 고스란히 중국의 생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졌고요. 또 부실 채권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은 중국 제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대중국과 관련된 상품 무역 적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아세안이라든지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감소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정치적인 승리를 얻었을 뿐이지 무역 흑자 축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킨 목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을 좀 시정하겠다,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언한 바가 있는데 본인의 목적이나 뭐 국가적인 목적을 좀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항상 추가 관세 부담은 중국이 자체 흡수했다,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이는 사실이 다릅니다.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가를 보면은 미국 전체의 수입 물가와 거의 비슷한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관세 인상분만큼 미국 수입업자,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 트럼프가 제조업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신규 고용자를 보면은 2019년 들어서는 월 단위로 5천 명밖에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던 것이고요. 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했던 게 일자리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말한 일자리 창출, 무역 불균형 시정은 팩트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대선 전에 꼭 구애받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단계 협상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측에 또 전략도 있을 텐데 미국 측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2단계 무역 합의는 그야말로 하나 주고 하나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국가 자본주의 상징인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을 폐기시켜야 되겠고요.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처리하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해결 방안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특히 기술 이전 강요를 못하도록 법 규정을 두라는 거죠.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주권 그리고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석 같은 경우는 정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2차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역전쟁 자체가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이 약속한 수익 금액과 관련해서 월 단위로 계속 이행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계속 중국을 압박할 태세이기 때문에 뭐 휴전은 했지만 언제든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체면을 상했던 만큼 아무래도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뭐 관세 일부 낮추는 조건으로 농산물,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사야 되는데 돼지고기, 대두 지금의 3배인 400, 500억 달러를 구입할 여력이 실제로 되냐라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산물 수입을 160억 달러에 그쳤는데 이제 앞으로 4, 500달러씩 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산 대두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두를 더 늘려야 되는데요.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 코렐라가 만연하면서 돼지가 없기 때문에 대두 수요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작년에 악천후로 인해서 대두 생산량이 20% 감소를 했는데요. 이런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는 면화, 돼지고기, 소고기, 닭,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수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바이오 기술 이용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심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리고요. 유전자 변형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 절차까지 얻는 데는 최대 7년이 걸립니다. 수입을 위해서 빨리 승인하지 않는다면 수입 목표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단계 관세 압력을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된다. W 규칙과 시장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농산물과 관련된 신교류기는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드디어 배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10개 나라는 아직까지 관찰 대상국인데 이게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중국만 쏙 핀셋으로 뺐다는 거죠.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위안화 정책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환율 조항을 포함시켰던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국유은행을 동원해서 고시 환율 기준을 좀 낮게 한다든지 직접적인 환율 개입도 있고요. 외환시장의 위안화 채권 금리를 설정하면서 또 낮추기도 하고요. 또 국유기업의 스왑 거래를 통해서 환율을 조작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외환 관련 정보를 우리나라처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가 1달러에 6.8위엔까지 최근 들어서 절상이 됐는데요.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불똥이 우리 경제 쪽으로 튈 가능성이 큰데요. 미중 이해 국가 간 그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축소돼서 이제 앞으로 중국을 건드리지 않겠지만 전체 무역 적자가 줄질 않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는 무역 흑자국인 한국, 일본, EU, 멕시코에 대해서 환율 절상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율 조작으로 지정했던 지난 8월 이후에 5개월 동안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좀 실제적으로 왔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가 8월 5일 날 붙어버렸는데요. 이리고 나서 곧바로 중국산 목재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10에서 229% 부과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그 통화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을 골라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에서만 850만 명의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한 시진핑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고요.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따른 사회적 불안도 감내해야 됩니다. 더욱이 은행권 부실 채권 문제가 5개월 사이에 상당히 불거지면서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해외 차입도 어려워졌고요. 또 자본 유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만 1,370억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더 빨라지면서 중국인민은행이 통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낮추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통상 협의 때마다 강하게 환율 조작국 해제를 요청했다가 애원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1단계 합의도 했고 환율 조작국 지정도 해제함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좀 복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 선언이 되려면은 양쪽의 경제가 한쪽이 파탄이 나든지 아니면 중국이 일본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의 애완견이 돼야 되는데요. 중국은 맞대응 보복카드가 부족한데도 아무래도 체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서구 열강의 침을 받았던 아편 전쟁 이후에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선을 계속 확대하면서 대미 항전 의사를 굽히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9년까지 중국 건설 100주년까지 초강대국에 올라서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30년 정도는 진행이 되면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안보 또 대만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미국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패권 전쟁은 이변과 급변, 반전이 반복되는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세나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카드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면서 정말로 실행을 한 건데 앞으로는 또 이제 카드가 있어야지 패권 도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카드가 좀 남아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폭탄이 이제 떨어진다면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인권 문제죠. 신앙 억제라든지 감시 국가 건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걸림돌을 여러 개 만들 거고요. 자유와 공정성에 반하는 무역 정책이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거론하면서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국방권한법 그리고 미국 수출관리개혁법이 작년에 통과된 데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위험을 심사하는 이런 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반도체, AI, 빅데이터, 양자정보, 그리고 첨단기술과 관련된 27개 아주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원천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과거의 코콤이죠. 공산권 수출 통제와 같은 21세기형 버전이 이제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습득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도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